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룹 트와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와이스가 첫 영어 싱글 더 필스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유튜브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컷을 깜짝 오픈했습니다. 트와이스는 지난 10월 1일 전세계 동시 발표한 신곡 더 필스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 83위, 영국 오피셜 차트 82위에 동시 진입하는 쾌거를 거뒀는데요. 이는 데뷔 6년 만에 선보이는 첫 영어 싱글로 해당 차트서 첫 입성을 이뤄 의미를 더했습니다. 음원과 함께 공개된 뮤비는 프롬파티에 초대된 멤버들의 설레는 감정을 발랄한 분위기로 담아내 국내외 K-POP 팬심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공개 12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0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 18일 정오 기준 7,585만 뷰를 넘어서며 통산 19번째 1억 뷰 기록을 향한 쾌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JYP 엔터테인먼트는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이미지를 공개하고 월드와이드 팬들의 성원에 화답했는데요. 뮤비 촬영장에서 포착한 트와이스는 전세계 팬들이 염원한 화이팅 콘텐츠를 입고 존재감을 더욱더 환하게 빛냈습니다. 핑크빛 무드에 기숙사부터 프롬파티의 포토월, 화려한 무대 위까지 뮤비 속 주요 공간에서 생기발랄한 에너지를 뿜어내 보는 이들을 단번에 매료시켰는데요. 또한 펑키한 프레퓨룩, 사랑스러운 미니드레스 등 디테일을 더한 의상을 완벽 소화했고 프롬퀸 자태를 뽐내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붙잡았습니다. 트와이스는 첫 영어 싱글 더 필스로 음악 팬들에게 디스코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인기몰이 중인데요. 발매 다음 날인 지난 2일 오전까지 누적 기준 해외 35개 지역 아이튠즈 송 차트 1위를 차지했고 미국에서도 팀 최고 순위인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16일자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 83위를 비롯해 디지털 송세일즈 5위, 빌보드 글로벌 200 12위에 올라 자체 기록을 새로 썼고 이외에도 아티스트 100, 스페인 디지털 송세일즈, 캐나디언 디지털 송세일즈 등 빌보드 총 9개 부문 차트인에 성공했는데요. K-POP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는 올해 하반기 맹활약을 예고하며 전세계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정규 3집 Formula of Love를 발매하고 약 5개월 만에 컴백하는데요. 이어 오는 12월 15일에는 일본에서 새 싱글 도넛을 발표하고 연말을 따뜻하게 물들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와이스가 9월에 이어 명예전당 남녀그룹 누적순위 1위에 올라 제73대 기부천사로 등극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 이어진 팬들의 활발한 투표로 선정된 결과인데요. 14개월 연속 기부천사 타이틀을 지키고 1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인기를 증명한 트와이스는 3000점 만점 중 2992점을 받았습니다. 트와이스는 현재까지 기부천사 39회, 기부요정 13회, 총 52회 기부로 누적 기부금액 2,600만원을 돌파했는데요. 지난 10월 1일 첫 영어 싱글 더 필스를 전세계 동시에 발표한 트와이스는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에 83위로 최초 입성하고 글로벌한 인기를 입증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부천사가 된 트와이스는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하는데요. 최애돌은 기부천사에 등극한 아이돌을 위해 지하철 CM보드 광고도 진행합니다. 트와이스의 광고는 오는 10월 30일부터 고속터미널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트와이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트와이스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